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내가 만났던 중고거래 판매자가 살인사건의 범인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섬뜩하죠.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서스펜스를 담은 스릴러입니다. 영화 타겟의 배우 신혜선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740님이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혜선 언니, 내 마음 타겟하러 신혜선 왔구나 하셨습니다. 센스가 감사합니다. 넘치는 네 팬분이시네요. 은지님이 예쁜 언니 옆에 예쁜 언니네. 네. 춘명님이 뭐야 두 분 왜 앉아 있어요? 날개 잃어버린 거요? 오늘 왜 이러시는 거죠? 생일이네요. 오늘 명절이네. 네. 은희님이 오늘 아침 조조로 타겟을 보고 오셨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일상의 공포라 더 무서웠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세상에 맞습니다. 1727님이 혜선님 오늘은 영화 타겟이 개봉했네요. 그리고 내일은 혜선님의 생일이라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8월 31일이 생일이시군요.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떻게 커피라도 우리 문자로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 바쁘겠지만 혹시 뭐 하고 싶은 일이나 생일에 뭐 예정해둔 일이 있나요? 내일이 생일인데요. 내일은 촬영이 있어가지고. 생일을 딱히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가지고요. 네, 그냥 일하는 게 더 난 것 같아요. 맞아요. 막상 생일에 뭐가 없으면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썰렁하죠. 네. 선호님이요. 혜선 씨가 엄청난 올빼미라는 소문이 있던데 오늘 아침 출근길 맞아요. 힘들지 않았냐면. 이게 이제 보통 분들한테는 네. 그렇게 이른 시간이 아닐 텐데 맞아요. 저한테는 조금 이른 시간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붓기 빼느라고 조금 힘들었는데. 저도. 엄청 부어가지고. 네. 이제 뭐 슬슬 괜찮습니다. 네. 새벽 시간에 집중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맞아요. 새벽에 이제 보통 이제 쉬는 날에는 낮잠을 자고 새벽 시간에는 깨어 있는데 희한하게 밤이 깊어질수록 더 초롱초롱해져가지고 그때가 집중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참 좋죠. 네. 세상에 혼자 남겨져 있는 맞아요. 네. 촬영할 때도 아침 촬영보다는 새벽 촬영이 더 집중이 잘 되고 좋더라고요. 진짜 힘들지 않고요? 저는 아침 촬영이 오히려 힘들고 맞아요. 새벽 촬영이 오히려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야, 멋지다. 또 평소에 굉장한 집순이라고 누가 부르지 않거나 맞아요. 뭐 일이 없으면 계속 있을 수 있다고요? 맞아요. 굳이 나갈 일이 없을 때가 더 좋기는 하죠. 이제 약속이 있는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진짜 쉬는 거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3844님이요. 혜선님 최근에 드라마 이번 생도 잘 부탁해 보면서 힐링을 했다고. 감사합니다. 드라마 촬영하면서 왈츠, 플라멩고, 피아노 연주까지 배우셨다던데 진짜 멋지다고. 특히 첫 회 면접 장면을 준비하면서 아랍어, 스페인어, 헝가리어까지 준비를 하셨다고요? 그냥 딱 나온 대본만 외운 거였고요. 네. 딱히 준비하고 뭐 배웠다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수준이고요. 그냥 촬영에 필요한 딱 그것만 그냥 배운 거지. 그래서 그렇게 힘들거나 이렇게 막 멋져요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저는 왜 늘 뭘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 발레리나로 나왔던 그 작품도 너무 발레하는 장면이 와 너무 멋지다 했었고 감사합니다. 그때 그 일본어로 막 화내시는 장면도 엄청 짤로 봤는데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것도 다 이제 겉핥기 식으로만 배운 것들이어가지고요. 그래도. 좀 민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신 게 느껴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9051님이요. 혜선님 이번 생 말고 다음 생도 있다면 누구로 다시 태어나고 싶냐고.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배우 할 거냐고. 누구로 태어날까?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선택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네. 이제 다음 생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제가 몰라서 그거는 선택하지 못하겠지만 다시 태어났을 때 배우라는 직업이 그때 있다면 또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생에 못했던 것들을 다음 생에도 하면 좋지 않을까. 못했던 게 있나요?
아직 못 해본 배역들이 있으니까 이제 다음 생에 또 다른 배역들을 또 다른 얼굴과 다른 몸과 다른 마음가짐으로 또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 우리야 좋죠. 네. 네. 쌍화티님이 혜선님이 항상 저매추 저녁 메뉴 추천으로 탕수육을 추천했다고. 왜요? 맞아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저매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한참 탕수육에 꽂혀 있었을 때여가지고 탕수육을 많이 추천드렸었었죠. 어머나 세상에. 네, 근데 막 여기저기 맛집도 많이 투어하고 했었나 봐요. 아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이제 배달 집 중에 탕수육 전문점이 있었는데 그 탕수육이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깐풍 탕수육도 있고 뭐 칠리 탕수육도 있고 이런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자주자주 시켜 먹었었거든요. 아직도 탕수육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집 너무 궁금해지네요. 이 근처예요. 아 진짜요? 네. 이 근처에 맛집이? 네, 이 근처요. 맛집인지 어떤지 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자주 시켜 먹었어요. 이따 한번 가르쳐주세요. 네, 여기 흔치 않거든요. 와 의외로 먹스타 1위로 뽑힌 적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먹는 걸 엄청 좋아하신다. 근데 그 날씬하신 거예요, 세상에. 날씬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예전에는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 제가 좀 이런 말 하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서른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먹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20대 때는 좀 많이 먹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와, 삼겹살 먹고 라면 네 봉지까지 드신 적이 있다고 세상에. 2383님이 영화 타겟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개봉하는군요. 아, 감사합니다. 소영님이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소영님이 오늘 휴가 내고 신랑이랑 영화 보려고 타겟 예매했어요. 대전 C 영화관 7시 30분이요. 간만에 외식도 하고 영화도 잼나게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영화 타겟,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 타겟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극장에 달려가면 만나실 수 있고요. 혜선 씨가 우리 영화 타겟의 줄거리를 소개해 주세요. 아, 네. 단 한 번의 중고거래로 중고거래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서 한순간에 범죄의 표적이 된 수연 내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서스펜스를 담은 스릴러 영화입니다. 영화 타겟이 일명 그놈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중고거래 사기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라고요. 네. 이런 실화가 있었어요. 저도 촬영하고 시나리오 볼 때는 그냥 저도 이제 TV에서 보고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영화로 만들어지네라는 정도였었는데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는 것까지는 저도 얼마 전에 감독님 인터뷰를 보고 알아가지고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어떤 사건인지.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영화 타겟의 예고편 함께 들어볼까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고요. 도면에 체크까지 다 해줬는데요. 출근할 때는 뭐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이사 때문에 월차를 내가지고. 나 아직 죽으면 안 된다. 괜찮네. 그 장난 거네. 잡는데 얼마나 걸려요? 누구세요? 저희도 뭐 권성훈 수사하고 뭐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 어디 가세요? 302호요. 장난전화요. 돌아가. 이 번호 통신 조회 좀 해봐. 잠깐 좀 들어가 봐도 되죠? 그놈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 근처에 같이 있었다고요. 네. 너무 듣기만 해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상 속에 벌어지는 이야기라 더욱 공포감이 큰 것 같다고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좀 험하죠. 혜선 씨가 맡은 수연은 어떤 인물이에요? 수연이는 그냥 정말 평범한 저희가 그냥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는 정말 평범한 그 회사원이고요. 평범한 직장인인데 그냥 딱 중고거래로 범죄의 표적이 된 어떤 특별할 거 없는 그런 친구이거든요. 네. 근데 혜선 씨가 처음 대본을 보고 작품을 선택할 때 수연이라는 캐릭터가 무색, 무취해. 굉장히 또 평범한 인물이라서 매력을 느꼈다고. 맞아요. 이제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약간 드라마나 이런 걸 할 때 캐릭터의 개성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수연이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 그 전에 제가 맡았던 캐릭터에 비해서 좀 개성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저한테는 연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매력적이었어요.
쪽으로도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쯤에서 신혜 선배의 신청곡 하나 들을까요? 와, 성시경 아이유의 그대 내용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아, 너무, 너무 좋죠. 이 곡 듣고 우리 2부에서 영화 타겟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볼 거예요. 신혜 선배에게 궁금한 이야기, 미담, 목격담 있으시면 샵1077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너무는 좋다 그런 말은 듣기 싫은데 내 눈을 피하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신혜선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배우 신혜선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7650님이 혜선님 급 궁금한데 부먹, 찍먹. 저는 찍먹이요. 아, 무조건. 현지님이 혜선님 김피탕도 좋아하냐고. 아, 너무 좋아하죠. 너무너무 좋아하죠. 아, 지금 어딘지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혜선 씨는 정말 그동안 다양한 캐릭터를 많이 연기한 것 같은데 스릴러 장르가 처음이라고요? 맞아요. 세상에, 그동안 늘 해온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착붙인데 와, 평소에 이렇게 스릴러물을 잘 보는 편이냐고. 저는 잘 못 봐요. 저는 이제 스포를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보다 보면 집에서 보면 항상 인터넷으로 검색해요. 결과 보고 봐요. 무서워가지고. 아, 무서워가지고. 네, 그걸 잘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오, 근데 범죄 관련 프로그램을 또 자주 본다고요? 네, 저는 좋아해요. 좋아해서. 겁이 많은데 보는. 겁이 스타일이구나. 많은데 네. 재밌어서 보고요. 범죄 관련 프로그램은 이제 재밌다기보다는 이제 일상 속에서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건가. 제가 그냥 살다 보면 모를 수 있으니까. 철저하네요. 범죄 프로그램 보면서 경각심을 좀 일깨우고는 합니다. 네. 평소에 겁이 많아서 혼자 집에 있을 때 이렇게 현관문 벨소리만 들려도 네, 놀라는 거. 너무 그거 무서워요. 줄일 수 있어요, 설정으로. 아, 그래요? 제가 너무 그거에 놀라서. 아, 그쵸. 그게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너무 크잖아요. 맞아요. 너무 깜짝 놀라요. 네. 그거 줄일 수 있어요. 줄여야겠다면서. 아, 오늘 가서 줄여야겠다. 네, 팁을 저희는 싶어요. 벨소리가 들리면 저희 강아지가 엄청 짖어요. 맞아요. 강아지도 그래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때 돌연 갑자기 벨소리가 울리고 강아지가 짖으면 심장이 쿵 가라앉아요. 너무 무서워요. 줄일 수 있습니다. 줄여야겠어요. 네.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아, 범인과 직접 싸우고 부딪히는 맨몸 액션 장면이 많다고요. 네. 와, 진짜 많은 걸 준비해야 했네요. 아, 네. 저는 이 맨몸은 맨몸 액션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저는 그냥 몸부림만 치면 되는 거였어서 저는 딱히 준비할 게 없었어요. 하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굉장히 실제적인 영화라서. 배우 김성균 씨가 극 중에서 수연을 도와주는 주영사 역할로 등장을 하십니다. 네. 김성균 씨와의 호흡은 어떠셨냐고. 아, 성균 선배님 너무 좋아요. 너무 약간 그냥 바다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좀 마음 넓은 선배님이시고 또 유머러스하시기도 하셔가지고 되게 카리스마 있어 보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긴장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진짜 옆집 오빠 같았어요. 와.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촬영 마지막쯤에 이제 오빠라고 부르겠다고. 그래서 선배님도 되게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저희가 영화 개봉할 때 되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잖아요. 근데 네. 갑자기 저한테 아, 혜선 씨 이러시더라고요. 아, 오빠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그냥 저도 삐져서 선배님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어요. 굉장히 예의 있는 그런 네. 분이라서 그런가 봐요. 김성균 씨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신혜선이라는 배우한테 반했다고. 현장에서도 분위기 메이커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세상에. 아이고. 와, 그 현장 가보고 싶네요. 어땠길래. 아유, 그냥 이거는 저 기분 좋으라고 해주신 말씀이시고 그 현장에서 아니, 분위기 메이커는 선배님이셨어요. 선배님이 오실 때랑 안 오실 때랑 분위기가 달랐어가지고 뭐 선배님이 뭐 딱히 뭐 분위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면 너무 사람이 좋으셔서 분위기가 되게 화목해졌어요.
있었어요. 그랬구나. 아이, 너무 좋았던 현장이었네요. 또 영화 타겟에는요. 신입 형사 역할로 강태호 씨, 네. 수연의 친구 달자 역할로 이주영 네. 씨도 등장합니다. 네. 와, 핫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네. 또 어땠냐고 물어봐 주시네요. 주영 언니는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또 주영 언니도 자기가 재밌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격에서 묻어나요. 되게 엉뚱하고 독특한데 그게 너무 저랑 저는 그 코드가 맞아가지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촬영하면서도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내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주영 언니도. 네. 아, 너무 좋았네요. 현장이. 근데 타겟을 촬영하고 나서 네. 뭔가 달라진 게 있다면 또 물어봐 주셨는데 중고거래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인터뷰에서 본 것 같은데. 아, 저는 제가 막 딱히 해봤던 적은 사실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고거래도 부지런하고 뭐 나도 뭐 이제 내놓을 만할 게 있어야 그쵸. 되는데 저는 딱히 제가 뭐 내놓을 만한 물건이 일단 없었고 또 제가 그렇게 부지런하지가 않아서 이제 쉬는 날 중고거래를 하러 갈 그럴 짬을 낼 정도로 부지런하지가 못했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조카가 많이 하거든요. 아, 중고거래를. 귀여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했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5692님이요. 회사님 영화 타겟은 누구랑 보면 좋을까요? 뭐 남녀노소 다 보면 좋겠지만 뭐 먹으면서 볼까요? 또 추천해 주시네요. 영화관에서. 저는 친구랑 같이 보는 것도 좋고 저는 사실 이런 스릴러물은 또 극장에서 보실 거라면 혼자 보는 게 그 장르를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너무 무서워. 게 아닐까. 무섭지만 네. 저도 잘 못 보지만 재밌겠네요. 그래도 근데 혜선 씨가요, 6831님이 영화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봐야 된다고 이 영화는 하셨더라고요. 아, 그게 사실 이제 관객들 반응 이런 것보다도 네. 제가 이제 제가 나온 거다 보니까 저도 극장에서 처음에 시사했을 때 처음 보다 보니까 객관성이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연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쉬운 점만 계속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실제로 이 영화를 봤을 때 어떻게 보시게 될지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봐보고 싶다라고 했었었죠. 네. 그럼 또 몰래 극장 가서 이렇게 관객들 반응도 살펴보실 예정이신지. 반응이 있다면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네,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신혜 선배와 이야기 이어갈 건데요. 춘자의 사랑은 늘 어렵다. 네. 신청곡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가요? 가을이라 그런가요? 아, 그런가 봐. 이때 추천곡을 쓸 때 제 기분이 좀 그랬었나 봐요. 좀 차분했었었나 맞아요. 봐요.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날씨 때문인지.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난 이제 네, 우리 신혜선 씨랑 이야기 계속할게요. 정원님이 엄마랑 채소마켓 거래하고 타겟 보러 가야겠다고. 아, 그 타겟 보면 네, 아 채소마켓 거래는 잘할 수 있겠죠? 거래를 먼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혜민님이 명동에서 혜선님 잠깐 본 적 있는데 키도 크고 청바지도 엄청 잘 어울리고 너무 이쁘셨어요. 감사합니다. 7238님이 혜선님 5, 6년 전 기억하시려나요? 도산공원 맞은편에 송칼국수집에서 봤다고. 송칼국수집. 네. 맛집 많이 다니시나 봐요. 오늘 예매해서 아내랑 같이 본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윤경님이 언니 저 지난번 팬사 때 유학 간다고 말했던 팬인데요. 저 지금 캐나다 와서 토론토에서 듣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금 시간대 시차가 그러니까요. 맞나? 반대일 텐데. 반대 아닌가? 와, 진짜 찐팬이다. 7472님이 오늘 코엑스 M 극장 영화 타겟 개봉일 무대 인사 예매했대요. 오늘 무대 인사도 하는군요. 네, 네. 아이고, 우리 볼 생각에 퇴근만 기다렸습니다. 감사해요. 이따 봬요. 네. 3844님이 9월 모의고사 나흘 앞두고 이번 주말 울산에 올라가서 이틀 동안 무대 인사를 돌고 올 고3이래요. 수능 응원 받고 싶다고. 수능인데 괜찮으신 거죠? 그러니까요. 자신 있나 보다. 감사해요. 공부도 잘하고. 네. 공부도 잘하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네. 뭐든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 인터뷰를 보긴 했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혜선 배우님 종필님이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는지 인터뷰 많이 봤는데 왜 물어보고 싶냐면 SNL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런 거 너무 잘하길래 아 그런 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걸 잘하지? 이러면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SNL은 거기서 시키시는 대로 저 거기서 무섭게 시키시니까 해발하고 이렇게. 그리고 저는 학창 시절에는 사실 뭐 특별할 거 없었어요. 그냥 조용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그걸 봤어요. 학창 시절에 전지현이었다고. 아, 그거는 좀 오해가 있는 게 저는 이제 제 입으로 전지현이라고 얘기 선배님만 전지현 얘기한 적은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전지현이었어요 이건 아니었고 제 머리 스타일이 전지현 선배님 머리 스타일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압축하기 좋게 제가 교정기 꼈었고 머리 스타일은 그 전지현 머리 스타일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합쳐져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볼 때마다 너무너무 민망하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 들을 만했더라고요. 아니, 너무 예뻤어. 아니에요. 예쁘긴요. 아, 이거 보고도 너무 신기했는데 6993님이 혜선 씨와 캔디의 공통점이 있대요. 두 분 다 드라마 가을 동화를 너무 좋아한다고. 혜선 씨가 가을 동화를 보고 배우의 꿈을 키웠다고 했는데 저도 진짜 그랬거든요. 이때가 저희 때 굉장한 멜로였어서 맞아요. 전 진짜 오빠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빠를 갖게 됐어요. 진짜 친오빠처럼 친오빠를 갖게 되셨구나. 친오빠 같은. 네. 부럽습니다. 네, 오빠가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명작이었죠. 전 DVD도 갖고 있어요. 아, 정말로 네. 정말 찐 팬이셨구나. 네, 너무 좋아서 저 여기 영화 무슨 촬영지 다 돌아다녔는데 그러셨구나. 진짜 좋은 게 여기가 사람이 없어서 데이트하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저도 나중에 꼭 가보세요. 데이트를 거기서 네, 해야겠어요. 저희 남편이 거기를 촬영지를 다 다녀줘서 그래서 어머, 너무 로맨틱하다. 네. 나중에 누가 생기면 나 거기 촬영지 좀 데리고 가. 문경 굉장히 그래야겠어요. 먼데 가주는지 한번 보세요. 네. 안 가주면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아, 치로오님이 신혜선 씨는 굉장히 맞아요.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 같다고. 감사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네, 저는 그냥 제가 재밌을 것 같은 거 하는데요. 네. 제가 그냥 제가 연기했을 때 제가 재밌을 것 같은 거 하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좀 장르나 아니면 안 해봤던 배역도 좀 생각해 보면서 고르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5292님이 혜선님 항상 쉬지 않고 일해줘서 너무너무 우린 고마운데 걱정도 된다고. 건강관리 신경 쓰고 있냐고. 네,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 진짜 잘 챙겨두셔야 돼요. 네네네. 인터뷰를 보니까 신인 시절에 일이 없을 때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맞아요. 많이 해서 그 갈증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어떠냐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일 없을 때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기간이 좀 길었어가지고 그게 몇 곱절은 더 해야 그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호라나 SF 장르도 또 도전해보고 싶다고요. 네. 맞아요. 귀신 같은 것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겁이 많다. 오히려 겁이 좀 많아서 오히려 귀신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막 무서워하는 역할을 하면 진짜 그 순간에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차라리 남을 무섭게 만드는 귀신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정말 너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데뷔 초에 아 얘가 얘였어? 이 말 들으면 너무 힘이 났다고 했는데 맞아요. 요즘은 어떤 말에 힘이 나시냐고. 요즘에는 기대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뭐 많지는 않아도 뭐 신혜선이 한다고 하면 기대된다라는 그런 말을 가끔씩 들으면 그게 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늘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고 듣고 와서 신혜선 배우와 벌써 꽃인사 나눌 시간이네요. 시간 빠르네요. 네. 네, 미지님이요. 두 분 방송 끝나고 근처 카페 가서 담소 타워 많이 나누셔야 할 것 같다고. 아, 못다한 이야기가 참 많네요. 네, 개봉 앞둔 영화가 많다던데 다음에 또 시네타운 놀러와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이슬님이 언니 방금 영화 보고 왔어요. 언니 연기 뭐예요? 스릴도 넘치고 영화 재밌습니다. 타겟 흥행 응원한다고. 감사합니다. 와, 세상에 영화 타겟 바로 오늘 개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화관으로 달려가면 우리 혜선 씨 볼 수 있습니다. 타겟을 기대하고 있을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이제 아직도 덥지만 이제 더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에 그래도 마지막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여름을 마지막 여름을 즐길 거리로 저희 타겟을 선택해 주시면 참 너무 감사하겠고요. 한 시간 한 30분, 40분 동안 저희 저와 함께 이제 이 장르적인 그 경험을 같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타겟의 배우 신혜선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영화 피츠 퍼펙트 2에서 데이비 게타 시아의 타이타니움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신혜선 배우와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